안녕하세요, 앙클준입니다. 예, 드디어 앙클준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주문한 현재 테스트 PC 인텔 코어 i5 4690K의 4코어 4스레드보다 더 성능이 좋은 4코어 8스레드 하이프 스레딩을 지원하는 CPU가 도착했습니다. 이 CPU는 제온 E3 1231V3입니다. 제온 E3 1231V3. 이 CPU는 하스웰 4세대죠. i4세대 4770 i7 4770, 과, 그 동급의 CPU인데요. 제온 시리즈다 보니까, 원래는, 서버용인데, 좀 오래되고, 그래서 다시, 저 같은 가성비, 게이밍 PC로 만드는, 게이밍 CPU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답니다. 제온은, i7 4770과 비교해보면, 그래픽 카드가 빠진, 그런,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 성능을 가지는 그런 CPU인데요. 그래픽 카드가 빠졌으니까 조금 싸겠죠. 한 3분의 1 정도가 빠집니다. 가격이. 맞아요. 제온, E3 1230, 제온 E3 1231V3는, 만약에 10만 원 한다면, i5 4770은 한 15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중고 가격이죠. 어쨌든 하지만 만약에 외장 그래픽이 있다면 제온 CPU를 사서 또 게임 PC를 만드는 게좀더 가성비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4코어 4스레드인 i5 4690K와 4코어 8스레드 하이퍼 스레딩 덕분이죠. 4코어 8스레드 E3 1231V3를 서로 비교해서 워존 게이밍 퍼포먼스 테스트를 할 건데요. 일단은 그러면 처음 확인할 거는 현재 4코어 4스레드 i5 4690K의 유저 벤치마크 성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새로 테스트할 제온 CPU와 현재 탑재되어 있는 i5 4690K의 성능부터 한번 볼까요? 비교해 볼까요? VS로 앙클준이 좋아하는 VS 매치입니다. 새로 들어온 CPU는 제온 E3 1230 V3 중고인데요. 저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7만 원 정도 했던 것 같고요, 기억으로는. 7만 원 조금 안 됩니다. 그리고 무료 배송되니까 상당히 싸지더라고요. 국내 가격보다는 많이 싸졌어요. 그 대신 한 일주일 정도 걸려서 도착했습니다. 일주일 기다리기 힘드신 분, 1, 2만 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국내 구매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좀, 일주일 걸리더라도, 괜찮다. 그리고 조금 싸게 구하고 싶다. 그러면 해외 사이트도, 괜찮습니다. 저는 해외 사이트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제가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이 PC의 CPU인 i5 4690K입니다. 하스웰, 이고요. 하스웰 아키텍처를 아키텍처이고요.
i 시리즈로는 4세대죠. 앙클 준이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왔습니다. 그 전에 듀얼코어도 했지만, 그건 좀 제껴놓고 i 시리즈 중에서 지금 4세대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한번 두 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3는 하스웰 기반이라는 뜻입니다. V2가 붙으면 아이비 브릿지고요. 그 다음 채 V1이나 없으면 그게 그전 아이비 브릿지 전 이거 한번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저도 금방금방 1세대, 2세대, 3세대 i 시리즈 CPU 인텔 CPU 인텔 CPU i 시리즈 세대 이렇게 해서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스웰이 4세대고 아이비 브릿지가 2세대고 1세대는 하스웰이 4세대죠. 아이비 브릿지가 3세대 2세대는 샌디 브릿지죠. 그 전에는 또 약간 또 기억이 알까리한데요. 한번 시리즈를 한번 볼까요? 1세대 이거는 좀 생소하네요. 제가 안 불러봐서 많이 1세대 제가 i5 i5 760 CPU를 썼긴 썼는데요. 많이 입에 안 익숙하네요. 1세대는 네할렘 웨스트미어 이렇게 되어 있네요. 2세대, 3세대는 2세대는 샌디 브릿지, 아이비 브릿지, 브릿지라고 적었네요. 4세대, 5세대, 4세대는 하스웰, 브로드웰 5세대, 6세대는 쭉 올라갑니다. 6세대 이상. 아직까지 여기는 엉클 준이 안 달아봤죠. 6세대, 5세대, 6세대쯤 되면 이제 많이 그 메모리라든지 다양한 또 시스템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쭉쭉쭉 나가네요. 기본적으로 1세대는 네알렘 웨스트미어. 기억 뭐 바로 할 필요는 없고요. 2세대는 샌디 브릿지, 아이비 브릿지, 하스웰, 브로드웰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또 아리까리 할때 다시 확인해 보면 되죠. 저희들이 인터넷을 많이 쓰다 보니까 아니면 모바일 많이 쓰다 보니까 약간 치맥기가 좀 옵니다. 하지만 뭐 도움을 받는 거지. 다른 쪽에 더 집중하면 되겠죠. 일단 이렇게 하스웰 i 시리즈 4세대 중급 CPU들을 한번 사용하고 있는데요.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벤치마크의 성능을 보면 E3 1231 V3 E3 1231 V3 코어 i5 4690K입니다. 4코어 8스레드 하이퍼 스레딩을 지원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스웰 기반이고요. 4.3GHz입니다. 4코어 4스레드 3.5GHz 하스웰입니다. 3.5지만 4코어 4스레드입니다. 3.4지만 4코어 8스레드입니다. 성능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조금 더 코어 싱글 코어 성능을 좋게 가져가네요. i5 4690K 그리고 에브리지 스코어도 근소하게 2% 정도 더 좋게 가져가지고요. 오버클럭킹 K가 붙었기 때문에 오버클럭킹 성능이 더 좋습니다. 뭔가 감정적으로도 이렇게 인기가 많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서버 그 CPU였기 때문에 많이 안 팔렸겠죠. i5 4690K는 게이밍 PC용 일반 CPU이기 때문에 많이 팔렸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압도적으로 밸류 센티멘트 점수 퍼센티지가 높습니다. 하지만 나이스 투 해브는 재원입니다. 재원은 항상 제 느낌으로는 재원은 항상 그 가격 대 성능비, 가성비 측면에서는 재원은 항상 괜찮다. 그런 의미에서 나이스 투 해브를 준것 같습니다. 재원은 같은 성능을 내는 다른 PC용 CPU보다
현재 처음 나왔을 때는 서버용 가격이 좀더 비쌌나요? 그건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현재 중고 제품으로는 훨씬 더 가성비가 좋습니다. 같은 거의 비슷한 3.4, 3.5GHz대 이고요. 하지만 제어오는 하이퍼스레딩을 지원하기 때문에 i7급입니다. i7급의 그런 하이퍼스레딩의 그런 참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어온 CPU 3세대 아이비 브릿지 CPU 제온 E3-1230V2를 지금 제 메인 PC로 쓰고 있는데요. 메인 PC에 CPU를 쓰고 있는데 원래는 3570이었는데 3570이 제온 E3 1230V2한테 밀렸습니다. 왜냐하면 제온 E3 1230V2는 i7 3770과 동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CPU가 성능이 그래픽카드만 빠졌지 더 3570, i5의 3570보다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착 바꿔치기 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4세대 4690K가 있지만 나이스 해브인 이 이유 여기 64코어 스피드가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멀티 프로세싱 성능이 좋다는 거죠. 오존에서 훨씬 더 좋은 제온 성능을 보여준다면 안 바꿀 이유가 없겠죠. 가격은 이쪽이 더 쌉니다. 실제로 중고 가격은 이쪽이 반값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성능은 훨씬 i5와 i7급의 차이니까요. 좀 난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그래픽카드, 내장 그래픽카드가 없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조금이 아니고 많이 싼 거죠. 이걸 중고로 사려면 i5 4690K를 중고로 사려면 제온 E3 1230V3에 한두 배는 줘야 될 거예요. 좀 중국 가격하고 한국 가격이 좀 다르긴 한데요. 중국 제가 자주 가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한두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얘가 한 7만원이면 얘는 10 2, 3만원 비싸면 4만원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두배 정도 나는 것 같고 한국에서는 둘이 거의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4690이나 E3 1230V3이나 한 8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한국하고 중국하고 약간 그 물건 상그 수매 상황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저는 중국에서 샀기 때문에 싸게 7만 원안 되는 돈 무료 배송으로 6만 한 8천 원인가 그 정도 되는 가격으로 제온 E3 1230V3를 구매했습니다. 상당히 저는 만족합니다. 둘다 평이 좋습니다. 제온 E3 1230V3는 한번 짧으니까 읽어볼까요? Works excellently. Works excellently for gaming. 게이밍에 대해서 아주 잘 작동도 한다. 된다. 이게 지금 20 2021년도에 그런 코멘트니까요. 아직까지도 그러면 이 CPU는 현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오래됐지만 now it is older.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 오브 듀티 워존 제 게임 제가 지금 테스트하는 게임이 워존이잖아요. 콜 오브 듀티 워존 같은 게임에 뉴어 게임스 그래 새로운 게임에 레그 새로운 게임에 약간의 레그가 있지만 레그는 약간 이렇게 끊김 현상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엉클 존이 끊김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이 제온 E3 1230V3를 가져왔는데요. 상대적으로 워존에서는 살짝 끊길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잘 작동하는 아주 CPU다. 2021년도 코멘트가 달려 있네요.
에버리지 벤치 78.5. 아, 훨씬 높습니다. 예. 싱글코어 스피드는 훨씬 좋습니다. 4690K가. 그래서 예, 싱글코어 스피드가 중요한 그런 예, 게이밍 환경이 있더라고요. 예. 그 워존 같은 경우에는 멀티코어 성능이 중요한데요. 싱글코어 성능이 중요한 게 에뮬레이터 돌릴 때 싱글코어를 상당히 코어 그 스피드가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690K를 사고 예, 에뮬레이터 게임 녹스라는 그 게임 에뮬레이터를 가지고 그 휴대폰 게임 예, 안드로이드 휴대폰 게임 위닝 11 클럽 매니저 예, PSCM을 제가 돌렸는데요. 확실히 예, 얘가 부드럽게 잘 움직였어요. 예, CPU가 절대적인 예, 그 싱글코어 성능이 좋다 보니까 그런 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개는 어떻게 보면 서로서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온 E3 12340 V3는 하이퍼 스레딩을 이용해서 4코어 8스레드의 그런 안정성 있는 그런 멀티 스레드 프로세싱이 가능한 거고요. 상대적으로 4690K는 싱글코어의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싱글코어가 빨라야 되는 그런 에뮬레이터 구동 상황에서는 얘가 더 성능을 더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어쨌든 지금은 워존 테스트니까요. 예, 이 정도 예, 알아보고 예, 현재 i5 4690K의 게이밍 포인트를 한번 유저 벤치마크로 테스트 해보고 이제 4690K를 안녕하세요. 아, 갑자기 아파트에서 방송이 나와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이밍 성능 지금 i5 4690K 게이밍 성능을 유저 벤치마크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런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워존이 어떻게 보면 제가 기준인데요. 아까 전에 그 코메트에서 봤듯이 물론 4세대 하스웰 데빌스 캐년 i5 4690K 또 현재 테스트 하려고 하고 있는 제온 E3 12340 V3도 아까 전에 그 코메트처럼 조금씩 레그 끊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가성비 PC 테스트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양호하게 뭐 뛰어나고 퍼펙트하게 돌아가진 않지만 양호하거나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가성비 PC를 만들기 위한 그런 테스트입니다. 현재 제가 테스트해본 결과 제본 게이밍 PC인 제온 E3 12340 V2가 탑재한 제본 게이밍 PC에서 가장 지금 자연스러운 워존 플레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게임 플레이가 가능한데요. 그런 수준의 또 다른 i5 4세대 아이비 브릿지 에서도 한번 그 상황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i5 3세대와 4세대를 테스트해 보니까요. 그 차이가 성능 차이가 많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패턴이 좀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요 3세대, 4세대에서는 크게 드라마틱하게 그 CPU 성능이 많이 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세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집중되었던 게 3세대, 4세대에서 뭔가 기술적으로 코어 스피드를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뭔가 다른 부분에 좀더 집중하지 않았나 인텔 쪽에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3세대에서 4세대로 넘어가면서 그 내장 그래픽 쪽이 좀 많이 좋아졌고
그런 발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개선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31%. i5 4690K의 게이밍 성능이 31%로 나왔습니다. 괜찮네요.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PC 중에서 가장 좋은 그런 성능입니다. 31%. 주 게이밍 PC인 제온 1230 V2 CPU를 탑재한 주 게이밍 PC도 30이 안 넘어요. 근데 지금 동영상 촬영을 하는 과정에도 31을 넘었으니까 상당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31%를 확인했습니다. 그래픽 카드는 제가 960을 쓰고 있고요. GTX 960. CPU는 i5 4690K입니다. 이렇게 성능이 잘 나와주고 있네요. 나머지 하드디스크나 SSD는 120기가, 500기가 뭐이 정도 쓰고 있습니다. 램은 16기가로 8기가에서 16기가로 업그레이드를 했죠. 요즘 해보니까 16기가가 적당한 것 같아요. 8기가는 워존하기엔 좀 딸리고요. 16기가가 아직 적당한 것 같아요. 32기가도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어쨌든 8기가에서 16기가로 올라가면서 상당히 그 안정적으로 끊김 현상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한 30%에서 50% 줄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워존하려면 16기가가 있어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현재 i5 4690K를 탑재한 엉클준의 하스웰 기반 테스트 PC의 게이밍 성능은 31%입니다. 데스크탑 성능은 82%라고 훌륭하고요. 워크스테이션은 25%로 조금 딸립니다. 제온 쪽으로 가면 이 워크스테이션 이쪽 부분이 좀 올라가겠죠. 그리고 게이밍 부분이 또 어느 정도 될지도 궁금하네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i5 4690K CPU를 탑재한 게임 테스트 PC의 그런 게이밍 성능이 31% 정도로 나왔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나가서 재온 CPU, 중국에서 온 재온 CPU를 갈아 끼우고 성능 테스트 및 소프트웨어 설치 등을 하고 난 다음에 소프트웨어 설치는 필요 없죠. CPU는 그냥 바꿔서 플레이가 되면 되니까요. 제대로 동작이 돼야지 좋겠죠. 아직까지 그렇게 중국에서 왔다고 해서 그렇게 동작이 안 되고 그런 건딱한번 있어요. 제가 짝퉁 그래픽 카드 한번 1050 Ti 짝퉁 그래픽 카드를 사가지고 6만 원. 그건 진짜 짝퉁이었어요. 무늬만 그1050 Ti였지. 그냥 게임 하나도 안 되는 그런 거였는데 그거는 제가 그 자세하게 그안 봐서 그걸 잘제 저희 실수였고요. 보통은 웬만하면 괜찮게 물건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재원 CPU 한번 달아고 다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엉클진이 일주일 주문한 지 일주일 만에 도착한 인텔 제온 E3 1230, E3 1231 V3를 하스웰 기반의 그런 제온 CPU죠. 방금 기존의 i5 4690K 하스웰 데빌 캐년 아키텍트 그런 CPU의 자리를 이 재온 CPU가 차지를 했습니다. 이 재온 CPU의 사양을 간단하게 보면요. 3.4GHz입니다. 그리고 코어는 4개, 스레드는 8개, 하이퍼 스레딩 기술을 채용한
i7 4770과 거의 동급입니다. 예, i3 3770과 동급은 저축 게이밍 PC에 있는 짭지온 i3 1230V2가 되겠습니다. 예, 그 3세대와 4세대 아이비 브릿지와 하스웰 그 버전에 각각 해당되는 짭지온 드립니다. 아주 가성비가 좋습니다. 짭짤합니다. 그래픽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픽 내장 그래픽이죠. 그래픽 카드가 꼭 있어줘야 됩니다. 게임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래픽 카드는 960 조탁 엠보스 엔비디아 지포스 GTX 960입니다. 2GB 모드이고요. 사실 메인 GPU가 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이 사이즈는 그 다음인 것 같아요. 2기가 모델, 4기가 모델 뭐 이렇게 있다면 일단 그 맛을 보기 위해서는 2기가 모델을 먼저 가격이 조금 싸니까요. 구매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크게 메모리에 의한 차이는 크게 GPU에 의한 차이보다 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 메모리도 커지면 아무래도 그 페이징 하는 게 작아지기 때문에 그런 속도적인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 메모리 다다익선이지만 또 적절하게 또 가격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잘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앙클존 주로 저는 GPU 위주로 보고요. 좀 여유가 있다면 메모리 GDDR5가 좀 크면 더 좋겠죠. 앞으로도 그래픽 카드 또 상위 그래픽 카드를 또 구입할 것 같은데요. 그런 버전이 두 가지가 있다면 선택에 또 지가 또더 있는 거죠. 이렇게 현재는 960 지포스 GTX가 제온 E3 1230 제온 E3 1231V3 하스웰 기반의 그런 하스웰 WS라고 되어있네요. 코드가 그런 CPU와 함께 동작되고 있습니다. 메모리는 16기가 듀얼 채널로 구성을 했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유저 벤치마크를 실행해서 게이밍 성능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이밍 성능은 여기서 유저 벤치마크에서 뽑아주는 게이밍 성능은 퍼센티지로 나오는데요. 네, 이 퍼센티지가 높다고 해서 모든 게임에서 다 그렇게 적용되냐는 보장은 없습니다. 게임 종류가 워낙 많고 게임 성격이 많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저 벤치마크의 그 게이밍 성능은 유저 벤치마크 시나리오에 맞춰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이제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참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워존에서 또 어떻게 다르게 그 퍼포먼스를 보여줄지는 실제로 게임을 들어가서 그 현상을 봐야지 뭐 측정할 수 있으면 프레임도 측정하고 그런 끊김 현상도 보고 그렇게 해야지 알수 있는 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유저 벤치마크의 시나리오에서는 모든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시스템을 벤치마킹 해주는 거고요. 게이밍 성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3D 게임일 수도 있고 2D 게임일 수도 있고 또 멀티 프로세싱 그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한 그런 프로그래밍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싱글
4의 성능을 많이 활용한 프로그래밍 세팅일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금방 비행기 그 애니메이션이 상당히 지금도 그렇고 자연스럽게 움직여주고 있어요. 하이퍼스레딩, 사쿠아 8스레드의 느낌, 안정적인 느낌, 푸근한 느낌, 제가 이거 느낌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어쨌든 코어가 8개고 코어가 4개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픽적으로 3D 느낌도 있고요. 녹화에 또 안정적인 녹화를 또 가능하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일할 수 있는 머리가 4개와 8개의 차이는 거의 2배 차이잖아요. 상당히 큽니다. 제가 그걸 그제주 게이밍 PC 짭지온 PC에서 한번 느꼈고요. 거기에 E3 1230 V2와 3세대 아이비 브릿지 CPU i5 3570과 비교했을 때그 차이가 컸었거든요. 저는 유튜브를 동영상 올리기 위해서 녹화도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짭지온이 그 8스레드의 그 능력을 저한테 보여준 것 같아요. 제가 i7 시리즈는 가격이 좀 비싸기 때문에 못 사고 대용품으로 짭지온을 쓰고 있는데요. 짭지온은 그냥 그래픽 카드만 빠졌을 뿐이지 i7급이잖아요. 그리고 코어도 코어는 4개지만 스레드가 하이퍼 스레딩에 의해서 8개이기 때문에 그 i7과 동급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 스피드가 1, 2기가가 그 떨어지더라도 0.1기가 뭐 이렇게 좀 떨어지더라도 i5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시에 8개의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왜 삐비빙 소리가 났죠? 어쩌머니 이런 소리가 났죠? 잠깐만 녹화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되고 있네요. 결과가 나왔네요. 아수스 B850MG, B850M-G 보드에서 29%를 지금 녹화 중에 찍어주고 있는데요. 29%, 29% 게이밍 성능. 원래는 47, i5 4690K일 때는 31이었죠. 31%. 게이밍 성능은 유저 벤치마크에서 게이밍 성능을 측정해 줬는데요. i5 4690K의 클럭 스피드는 3.5기가헤르츠이고요. 지금 현재 CPU 여기는 CPU는 확인이 안 되나요? 아, 있네요. E3 1231 V3는 3.4기가헤르츠, 0.1기가헤르츠 딸립니다. 하지만 얘의 4코어 8스레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무시 못합니다. 무시 못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두 배. 라는 느낌이 또올수 있죠. 그 스레드의 그런 두 배, 네 개에서 8개로 되면서 녹화라든지 다른 부가적인 작업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실제로 게임을 돌리면서 녹화를 하는 상황에서도 끊김 현상이 되게 안정적으로 되면서 게임 플레이가 양호해서 원활한 상황까지 또될수 있을 예상을 할수 있습니다. 이 예상을 할수 있는 이유가 제가 3세대 아이 시리즈 3세대 제온인 짭제온
i 예, 짭제온 E3 1230V2 제본 게이밍 PC에서 예, 아주 원활한 예, 그런 워존이 예, 녹화까지 되면서 녹화가 되어진 하나의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꾸 여기 띵띵 소리 나죠? 예, 일단 확인을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그래픽은 노란색이네요. 나머지 부분은 다 양호합니다. 예. 어쨌든 29%와 31%. 예. 이 유저 벤치마크에서는 예. i5 4690K를 E3 1231 V3보다 더 인정해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워존은 또 다르겠죠. 예, 워존의 실행 동영상을 보면서 예, i5 4690K와 제온 E3 1231 V3 이두 CPU 간의 그런 워존 게이밍 퍼포먼스 차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영상 제 엉클준 게임 TV 사이트로 이동을 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엉클준입니다. 예. 엉클준스 게임 TV 쪽으로 넘어왔는데요. 녹화 동영상을 보러 왔습니다. i5 4690K 일대의 동영상을 먼저 보겠는데요. GTX 960 DDR3 16기가 PCI 익스프레스 3.0 환경입니다. 콜 오브 듀티 카르스트 채석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또 플레이가 되었는지 확실히 기억하시고, 또 이쪽에 보면 E3 1231 V3 녹화본도 있는데요. 두 개를 비교하면서 어떻게 게임이 플레이 되었고, 그런 퍼포먼스들이 얼마나 개선 또는 계약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i5 4690K 기존 시스템의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의 끊김 현상이 지금 UI에서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방 또 자연스럽게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4코어 4스레드의 i5 4690K의 그런 게임 워존 게임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데요. 유아이 쪽에서 가끔씩 끊김 현상이 일어나지만 크게 불편하지 않게 양호하게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끊김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네요.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어떻게 보면 CPU들이 100%를 친다는 거죠. 100% 근처를.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없다는 거잖아요.
비행기가 자연스럽게 날아 올랐습니다. 워준에 온걸 환영한다. 카메라 움직임, 예, 괜찮습니다. 예. 양호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술 지도에서 항공기 강화 저기서 배치 지역을 선택할 수 준비해! 있다. 전술 지도에 있는 본 C5는 가스에 동영상은 부딪히고 시간은 워존, 가스가 예. 살포될 때까지 남은 시간을 가리킨다. 미리 계획을 세워 무기를 i5 획득하고 4690K 보안지를 피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 CPU를 탑재한 예, 기존 항공기에서 뛰어내려. 테스트 PC에서 게임을 진행 중인 가스다. 예, 세안을 녹화본입니다. 제거 이동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낙하산을 펴야 한다. 가끔 뚝뚝 끊기는 현상이 일어나고 낙하산을 있어요. 살려면 다른 예, 사람들이 하지만 건드려서 멀리 날아갈 수 있다. 예, 양호하게 예, 시상에는 약간 늦게 착륙하겠지. 플레이가 진행되고 접촉 있습니다. 지역의 모든 목표를 제거하라. 건물 내부에서 무기와 탄약을 찾아. 근처 상자에서 나는 소리를 확인해. 저기 작전 지역으로 가면 부근 접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탈취! 예. 이제 놈들을 처리해. 양호하게 예. 애니메이션들이 예, 처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 간간이 끊김 현상도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끊김 현상은 CPU의 그런 사용률이 예, 높아지는 상황에서 또는 예, 갑자기 CPU와 GPU 또는 메모리 간의 그런 병목 현상에 의해서 그 프로세싱이 끊기는 상황인데요. 지금도 끊김 현상이 일어났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녹화가 일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녹화본의 그런 FPS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초당 프레임률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 녹화 영상의 그런 퀄리티가 떨어질 수도 있죠. 그건 어떻게 보면 녹화에 필요한 그런 CPU 파워가 딸릴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무래도 4코어 4스레드가 4코어 8스레드보다는 좀 녹화가 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겠죠. 잘했다. 하지만 HD의 모든 4코어 상자에서 4스레드라도 전술을 확인할 수 있다. 빨리빨리 또 일을 처리하면 한마디로 그 처리 속도가 높으면 또 그런 4코어 4스레드라도 여유가 있게 처리를 할수 있겠죠. 그렇지만 좀 코어가 능력이 딸리더라도 하이퍼 스레딩이나 코어의 절대 개수가 많이 지원이 된다면 코어의 능력이 조금 딸리더라도 멀티 프로세싱 유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4코어 4스레드인 i5 4690K와 뒤에 또 동영상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제온 4코어 8스레드의 제온 동영상을 비교해 보는 거죠. 동영상 녹화 퀄리티 때문에만 이렇게 끊기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게임 실제로 할때 끊기는 그런 현상도 CPU의 그 성능에 따라서 낮은 성능의 그런 CPU일 때 끊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간간이 끊기면서 그래도 양호하게 워존 플레이가 되어지고 있는 i5 4690K 하스웰 데빌스 캐니언 CPU를 탑재한 기존 테스트 PC, 워존 테스트 PC의 그런 성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끊깁니다. 이렇게 방금 끊겼죠. 갑자기 각도가 팍 워프를 했죠.
카메라가 이동될 때, 회전할 때, 그리고 오브젝트 수가 갑자기 늘어날 때, 특수 효과 그런 게 일어날 때, 끊김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게임상에서 상황이 변할 때, CPU가 일을 해야 될 때, 갑자기 놀고 있는 CPU가 없으면, CPU 코어가 대부분 다 작업에 투입되고 있다면, 새로운 처리를 위한 여유가 없게 되는 거죠. 사용률이 그만큼 이미 높아 있기 때문에, CPU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싱 처리를 대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 대기를 탈 때, 끊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주 양호하게 처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끊김 현상은 간간이 일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i5 4690K 기존 시스템의 그래도 최선의 그런 퍼포먼스를 보았습니다. 아주 양호한 수준의 그런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간간이 끊김 현상도 일어났고요. 그렇다면 이제 재온 하스웰 재온의 그런 능력을 확인하러 가야 되겠는데요. 새로 중국에서 일주일 만에 주문한 지 일주일 만에 도착한 E3 따끈따끈합니다. E3 1231V3 중고 신인인가요? 엉클줄한테는 신인이고 전체 시장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좀 오래됐습니다. E3 1231V3 짭재온입니다. 4세대 i 시리즈 4세대 보드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CPU입니다. 기대가 큽니다. 엉클준이 짭재온의 그런 짭짤한 그런 성능을 제가 한번 맛본 자로서 한번 맛보고는 안 되는 그런 푸근함, 자연스러움이 또 재현이 될지 한번 동영상을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자연스러운데요? UI에서부터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 짭재온 4세대 짭재온 E3 1231V3가 UI를 제대로 아주 민첩하게 교체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확실히 i5 4690K와 비교가 되네요. 4690K 때는 끊김 현상이 일어났었는데요. UI에서 8스레드 상당히 여유있게 UI를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엉클준의 예상이 또 아니면 엉클준의 기대가 만족으로 또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UI에서부터 벌써 느낌이 오고 있습니다. 느낌적인 느낌이 오고 있습니다. 병사의 걸음걸이, 몸짓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아직까지 끊김 현상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요. 전환될 때 살짝 끊기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거는 최신 할아버지가 와도 이거는 끊김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일단 거의
지금까지는 예, 원활하게 예, 나이스하게 자연스럽게 모든 예, 흐름들이 우르듯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 이게 또 8스레드의 위험인가요? 아 대단하네요. 아주 세련된 그런 예, 흐름으로 여유있게 아, 또 꼭 그 프랑스의 아트사크를 보는 듯한 느낌. 예, 예, 개인기가 뛰어난 예, 예, 브라질 축구도 있지만 예, 한때는 또 아트사커 예, 유행했었죠. 지네딘 지단 뭐 아, 그런 느낌. 예, 우아하게 여유있게 푸근하게 예, 아, 게이밍 예, 퍼포먼스가 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자연스럽습니다. 아 자연스러운 나이스한 예 원활한 그런 예, 게임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야 이 맛을 보면 예 아, 사쿠와 팔스레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엉클준처럼 게임 유튜버들은 녹화를 해야 되잖아요. 예. 이 게이밍만 하는 게임 프로그래머와 아, 게임 플레이어와 또 이런 엉클준처럼 녹화를 해야 되는 이런 유튜버와 또 다른 또 고려사항이 있네요. 예. 녹화도 하면서 게임 플레이를 자연스럽게 하려면 예, CPU 파워가 아무래도 받쳐줘야겠죠. 예. 아,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예. 아, 엉글준이 예. 오, 야 이런 코어를 더 늘려서 또 플레이를 한번 해보고 싶네요. 예, 코어가 예. 4개 말고 뭐 6개라든지 8개, 10개, 예, 12개 이렇게 되는 그런 CPU도 한번 테스트해 보고 싶네요. 와. 오. 오, 이런 갑작스러운 예, 상황에서도 끊기지 않고 매끄럽게 게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와, 엉클준 초반에 바로 느낌이 옵니다. 예. 역시 최고입니다. 예, 최고요. 아. 사쿠와 8스레드, 아 사쿠와 4스레드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느낌, 푸근한 느낌, 예술적인 느낌, 예 아트사크, 프랑스의 아트사크 느낌이 나는 그런 플레이가 예, 우아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오 끊김 현상이 이렇게 안 일어날 수가 있나요? 와 사쿠와 8스레드 워존을 가지고 유튜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쿠와 8스레드 예, i7 시리즈나 예, 제온 예, 시리즈의 그런 CPU가 필수일 것 같습니다. 예, 그냥 게임 플레이만 하려면 예, 사쿠와 4스레드도 괜찮지만 예, 녹화하고 예, 편집하고 하려면 예, i7 또는 제온 사쿠어 8스레드가 예, 꼭 돼야지 예, 이런 자연스러운 움직임 끊기지 않고 예, 녹화가 아, 일정하게 예, 프레임을 유지하면서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야 엉클준 소원 풀었습니다. 예, 또 다른 예, 원활한 버전을 원활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PC를 예, 테스트 PC지만 완성을 했습니다. 예, 감동입니다. 그죠? 와우. 짭제온 또는 i7 CPU 오, 대단하네요. 확실히 차이가 있네요. 예, i5, i7 차이를 이제야 엉클준이 알았습니다. 이제야 알았네. i5 i7의 차이를 예
멀티 스레딩이 그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네, 차이점일 수 있겠네요. 예, 4코어 8스레드, 4코어 4스레드. 예, 아무리 예, 기본 클럭 수가 높아도 예, 멀티 스레딩을 지원하지 못한다면 예, 끊김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나 봅니다. 워존, 예, 나에게 예, 많은 배움을 주는 그런 예, 게임이네요. 예. 아, 엉클 준이 예, 개사를 하면서 노래까지 불렀는데요. 예. 예, 엉클 준이 예, 작은 또 소확행, 예, 작은 소원을 또 한, 하나 이뤘네요. 예, 예, 알았습니다. 예. 자연스러운 워존 플레이의 핵심은 하이퍼 스레딩이었다는 거. 예, 하이퍼 스레딩. 엉클준, 예, 유튜브를 꿈꾸는 여러분, 예, i7 또는 제온 CPU를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영상 관련된 녹화, 아, 편집 같은 거 하실 분들, 예, i7 강력, 제온 초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제온이 좀 싸죠? 예, 같은 가격이라면 아무래도 제온 쪽이 더 성능이 좋습니다. 예, 가성비 CPU를 원하는 예, 엉클준 같은 예, 주머니가 사정이 가벼운 사람들은 예, 제온을 한번 예, 고려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좀 오래된 제온 예, 서브용 CPU죠. 예, 오래된 제온. 예, 야, 이렇게 훌륭하게 i7급의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너무 자연스럽고 좋네요. 아, 이 푸근한 느낌. 예. 이제 예, 하드웨어 탓을 할 수는 없겠네요. 이제 제대로 진검 승부가 가능할 것 같네요. 예. 아주 아, 잘 예, 만들어진 예, 검 예, 주먹왕자님 강철검이 예, 완성이 됐습니다. 그 강철검을 얻은 듯한 그런 예, 느낌입니다. 엉클준. 아, 야, 예, 상당히 예,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그래픽카드도 960 예, 1050 예, 다 테스트 해봤고요. 처음에 750이었죠. 예, 그리고 CPU도 i5-4690K에서 제온 E3-1231V3 제온 CPU로도 바뀌었고요. 예, 하이퍼 스레딩을 이용해서 8스레드를 쓰기 위해서 그랬죠. 예, 그리고 메모리도 8기가에서 16기가로 업그레이드 됐죠. 예, 그렇게 되면서 예, 또 한 예, 20% 30% 정도 예, 끊김 현상이 예, 줄어들었고요. 또 PCI 익스프레스 2.0에서 3.0으로 바꾸기 위해서 보드까지 교체를 했었죠. 예, 에즈락 보드에서 아수스 보드로 예, 가격이 한 만원 정도 차이 나는 중고 가격으로 만원이면 큰 거죠. 예, 아수스 보드가 4만원이면 아, 에즈락 보드는 3만원짜리였으니까요. 예, 중고 가격이 그 정도니까 제법 큰 거죠. 그 가격대에서는 예, 아,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예, 예, 제온 예, 제온 E3-1230 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온 E3-1231V3 CPU와 예, 메인 메모리 16기가 예, 그래픽카드 지포스 GTX 960을 예, 이용한 엉클준 워존 테스트 PC에서 드디어 예, 원활한 예, 그리고 나이스한 그리고 자연스러운 그런 흐름을 가져가주는 예,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그런 사쿠아 사스레드 시리즈의 어떤 한계를 확인했던 것 같고요. 예, 거기에다가 메모리의 그런 사이즈도 16기가를 확장했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메모리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지 페이징 교체 같은 게 없어지기 때문에 끊김 현상도 줄어들겠죠. 그리고 PCI 익스프레스, 버스 스피드도 중요합니다. 3.0 을 지원해주면, PCI 익스프레스 3.0을 지원해주면 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또 자연스러운 워존 플레이가 가능한 테스트 PC가 하나 더 만들어졌습니다. 즉 게이밍 PC에서 동급인 비슷한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짧게 제즉 게이밍 PC 짭제온 3세대 아이비 브릿지 CPU를 탑재한 즉 게이밍 PC의 동영상도 한번 보면서 마무리 지어볼까요? 그때도 지금 일단 한 케이스를 봤으니까 또 그때 또 보면 또 새로운 느낌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찾아보면 3번이었나요? 파트 3, 파트 여기네요. 파트 2. 여기 짭재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아예 3세대 아키텍처를 채용한 제온 E3 1230V2 아이비 브릿지 그런 아키텍트를 채용한 제온 CPU의 그런 최초, 엉클 중 최초의 그런 원활한 플레이, 워존 플레이가 가능한 그런 테스트 PC 동영상이 있네요. 한번 플레이하면서 현재 또 다른 4세대 하스웰 짭제온 퍼포먼스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그 끊김 현상이 4코어 8스레드 CPU 하이퍼 스레딩에 의해서 제거될 수 있는 이렇게 거의 핵심이었네요. 그래픽 카드, 램 중요합니다. 하지만 CPU 하이퍼 스레딩을 지원하는 4코어 8스레드 이건 게임 녹화를 해야 되는 그리고 자연스럽게 또 플레이 되어지는 게 녹화가 되어져야 되는 저 같은 게임 유튜브에게는 4코어 8스레드 i7 또는 제온 CPU가 필수겠네요. i5 최신 CPU는 또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2, 3, 4세대 하스웰 아이비 브릿지 이때쯤에 나왔던 CPU들에게는 정말 녹화하면서 게임을 자연스럽게 하려면 i7 또는 제온 CPU가 필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GPU는 960 또는 1050 Ti 정도는 돼줘야 될것 같고요. 770 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수준에서 위쪽으로 지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메모리는 16기가 강추입니다. 8기가 조금 딸립니다. 그리고 버스 스피드는 PCI 익스프레스 3.0을 꼭 지원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도 좀 차이가 있었거든요. 3세대 아이비 브릿지 짭제온인 E3 1230V2 CPU. 상당히 자연스럽게 플레이가 잘 녹화가 됐네요. 오. 이렇게 보면 3세대와 4세대가 크게 CPU 성능은 많이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3세대 4세대에서 좀 차이라 그러면 예. 내장 그래픽과 예. 발열 예. 그런 관련된 TDP 예. 그쪽만 좀 개선이 된 것 같고요. 실제로 게이밍 성능은 예. 많이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3세대 제온과 4세대 제온의 비교를 해봤을 때 예. 아주 예. CPU에서는 원활하게 예. 비슷한 수준에서 예. 플레이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우, 4코어 8스레드 완전 정리해버렸네요. 예. 와, 아무리 예. 4코어 4스레드가 예. 좋다 그래도 4코어 8스레드의 이 푸근한 느낌, 예, 안정적인 느낌, 끊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처리되어지는 영상들, 따라올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뭔가, 예, 제가 봐도 이런 8스레드의 그런 여유에서 나오는 그런 우아함이 아닌가, 예, 아트사크와 같은 그런, CPU의 그런 여유, 예, 여유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처리, 끊김 현상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런 엉클준 최초의 예를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로는 예, 엉클준이 최근에 예, 완성을 한 예, E3 1231 V3 예, 하스웰 기반의 그런 제온을 탑재한 예, 테스트 PC였죠. 예. 이렇게 되면서 예, 엉클준은 예, 워존 플레이가 예, 자연스럽게 예, 나이스하게 또는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예, PC 두 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 엉클준 주 게이밍 PC 그리고 워존 예, 테스트 PC 예. 이렇게 되면 4690K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봐야 되겠네요. 예. 4690K는 예, 4코어 4스레드인데요. 예. 아무래도 녹화를 하면서 예, 워전을 하기에는 예, 조금 무리가 있는 CPU인 것 같습니다. 예. 뭔가 활용 방법을 또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예. 예. 절대적인 스피드는 4코어 4스레드 CPU인 i5-4690K가 3.5GHz로 예, 제일 높은데요. 예. 3.4GHz의 코어 스피드를 자랑하는 4코어 8스레드의 현재 예, 제온 CPU E3-1231V3 CPU는 예, 예, 워존 플레이를 하면서 예, 녹화하는 그런 예, 녹화용으로 충분히 사용할 것 같은데요. 예, 3570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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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70 아니고 i5-4690 예, 예, 지금 어떻게 보면 보직 해제가 된 거죠. 예. 4코어 4스레드 CPU를 예,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예, 내장 그래픽 카드가 있기 때문에 내장 그래픽 테스트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다른 그 테스트 PC로 또는 예, 예, 조금 심하게 말하면 예, 사무용 PC로 강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예, 그냥 예, 게임만 할 거면 예,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서 게임만 하면 되는데 엉클준은 또 녹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또 예, 큰일입니다. 예, 그래서 i7 또는 제온 CPU가 필수가 되어버렸네요. 예, 그냥 게이머들은 그냥 3.5GHz의 그 코어 스피드를 자랑하는 예, i5-4690K도 예, 워전을 플레이하는데 충분할 것 같은데요. 엉클준처럼 예, 녹화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예, 제온이나 i7 CPU가 꼭 필수일 것 같습니다. 예. 녹화도 자연스럽게 됐고요. 예,
끊김 현상도 거의 일어나지 않네요. 예, 엉클 좀 본 게임에서, 본 게이밍 PC에서 녹화된, 예, 워전 플레이 동영상입니다. 예, 테스트, 워전 테스트 PC와 거의 비슷한 급의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네요. 아, 거기에 핵심은, 예, 여러 가지를 들을 수 있겠지만, 예, 확실히, 4코어 8스레드 하이퍼 스레딩을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워존, 예, 제가 워존을 만나보니까, 예, 4스레드, 4코어 4스레드, 시대가 또 지나가고 있지 않나, 예, 앙클리 느낍니다. 예. 멀티코어 또는 멀티스레딩 프로그램이 점점 더, 예,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예, 프로그램적으로 봤을 때는. 예,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 게임이, 예, 흘러가고 있다면, 예, 활용할 수밖에 없겠죠. 예. 제가 프로그램으로서 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 이건, 예, 충분히, 예, 그런 연구 개발을 할 가치가 있는 그런, 예, 부분입니다. 예. 4코어 8스레드의 그런 능력을 한번, 예, 보았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엉클준이었습니다. 엉클준 스택앤아트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엉클준 게임TV도 많이, 예, 놀러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엉클준이었습니다. 즐기세요.